섭섬이 보이는 아름다운 자구리 해안. 이곳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중섭 화백. 이곳에서 이중섭의 예술혼을 표현한 거대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작품 번호 26. 개와 아이들. 그리다입니다. 자구리 해안은 이중섭 화백이 한국전쟁 당시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가족들과 개를 잡아먹으며 허기를 달랬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개와 아이들, 그리운 제주도 풍경 등의 명작을 그려냅니다. 이중섭이 서귀포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던 바로 이 장소에 이중섭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며 개와 아이들을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모티브로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애잔하게 전해져 옵니다. 지금도 자구리 해안은 마을 아이들이 개를 잡으며 노는 곳입니다.